안녕하세요. 이번에 제가 출시한 에셋의 사용 방법에 관한 영상입니다. 먼저 이 에셋은 FBX 파일에 애니메이션 클립 파일이 하나가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. FBX 파일이 많으면 애니메이션 속성 설정을 하나씩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. 이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에셋입니다. 애니메이션이 들어있는 FBX 파일을 하나 클릭해서 확인해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세팅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여러 개를 선택하게 되면 전체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. 해당 에셋을 설치하시면 상단 메뉴에서 Tools, WL, Easy FBX를 선택합니다. 그럼 이와 같은 창이 나오게 됩니다. 보시면 애니메이션 설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. 변경하고자 하는 FBX 파일들을 선택합니다. 한 개 또는 여러 개 선택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원하는 설정을 선택하시고 Apply Setting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 변환됩니다.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면 Save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. 확인해보면 전체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애니메이션 클립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. 동일하게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Duplication 버튼을 클릭합니다. 그럼 선택한 FBX 파일의 애니메이션 클립 파일이 복제됩니다. 애니메이션이 많다면 설정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해당 에셋은 RPG 애니메이션 팩을 구매하신 분이라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